예, 9장이고요, 이제. 챕터 이름이 힘이긴 힘인데 하나의 그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파티클 아니면 한 가지 점에 가해지는 힘이 아니라 이제 어떤 물체 전체에 가해지는 힘을 다루고 있어요, 정력학에서. 그래서 디스트리뷰티드 포스라고 해서 이제 어떤 물체의 단면 뭐 그런데 전체적으로 가해지는 힘을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가 처음에 파티클 얘기를 했을 때저한 점에 가해지는 힘으로 바꿔서 해석을 했던 뭐 무게 중심을 찾든 뭘 찾든 해서 그렇게 해석을 했던 이유가 제가 처음에 얘기를 드렸던 거와 같이 변형을 생각을 안 했을 때는 그게 말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어떤 점의 전체적 점이 아니라 어떤 물체에 아니면 어떤 물체의 단면에 전체적으로 가해지는 힘을 보겠다라는 거는 변형을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뭐 근데 제가 여러분들 정력학 수업을 하질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정력학에서 변형을 다뤘는지 안 다뤘는지 제가 몰라요. 문제는. 근데 아마 다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이 챕터는 동력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동력학에서는 물체 변형 같은 거 얘기 안할 거예요.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탄성은 있는데 탄성체를 따로 얘기를 하지 이 물체가 움직이면서 변형한다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다루지 않아요. 여러분들 수업에서는 나중에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챕터를 구태여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정력학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인 단면 모멘트가 있거든요. 단면 모멘트에다가 밀도를 곱해주면 우리가 얘기하는 관성 모멘트가 되는데 맞나? 맞는 것 같은데. 관성 모멘트 맞나? 이게 나도 헷갈리네. 2차 모멘트이긴 한데. 예,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큰일 나요. 예. 이 개념이 있는데 사실 좀 우리한테 조금 더 익숙한 거는 이런 타입의 그릴 거고. 하여튼 이게 있기는 한데 정력학이랑 조금 헷갈리거든요. 왜냐하면 얘도 I라고 쓰고 정력학에서는 아마 이거 없는 거 I라고 썼을 거예요. 그래서 둘다 I긴 한데 이제 동력학에서는 관성 문제이기 때문에 질량 아니면 밀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정력학에서는 아마 그거 없이 했을 거예요. 배웠다면은. 하여튼 뭐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식의 DA라고 합시다. 우리 정력학 복습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룰 거예요. 얘 뜻이 뭐냐면은 어떤 축에 대해서 어떤 물체가 있어요. 뭐 축이 무게중심을 지나든 말든 그거는 나중에 생각할 문제고. 그러면 각 지점들이 있잖아요. 각 지점이 어떤 중심축, 여러분들이 임의로 정한 중심축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냐. 그러면은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니까 Y만큼 떨어져 있겠죠. 그러면 그 Y만큼 떨어진 값에 제곱을 해준 거를 다 더해준 거예요. 제곱을 해줘서. 그러니까 제곱을. 어떤 모든 점에 대해서. 이 면적을 구성하고 있는, 뭐, 이제 나중에 면적 말고 다른 걸로 하겠지만, 이 면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지점들에 대해서 주어진 축에서 거리를, 수직거리예요. 제일 이 최단거리. 최단거리에 제곱을, 적분을 해준 거를 우리가 i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관성 모멘트라고 썼네. 그래서 관성 모멘트라는 개념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정력학 책 9장에서는 이 관성 모멘트에 관련된 어떤 개념들을 더 처음으로 배우는 게 되는 거죠. 관성 모멘트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정력학 책에서는 변형 관련해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동력학 책에서는 회전 문제 관련해서 관성 모멘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서로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데 이제 거기에 들어간 수학적인 개념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물을 가지고 이걸 세수하는 데 쓰냐, 마시는 데 쓰냐의 문제지. 어쨌든 물이라는 건 똑같아요. 그런 개념에서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관성 모멘트라는 게 아마 정력학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나왔을 건데 수업 때안 배웠을 것 같은데 그냥 쭉 얘기는 해볼게요. 이제 어떤 네모난 그 우리가 보 이렇게 기둥이 있어요.
옆으로 뻗은 기둥, 보호라고 하는데, 그 보가 있을 때 양쪽 모멘트를 줬습니다. 근데 당연히 얘가 가만히 있으면서, 정력학적 관점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한쪽에서만 모멘트를 주면은 그냥 얘가 휙 돌겠죠.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똑같은 모멘트를 이제 가해줘야 얘가 양쪽에서 모멘트를 이렇게 주니까 얘가 이렇게 쉬겠죠. 쉬었어요. 쉰 모양인데, 이제 이런 거를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쉬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형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왜 변형이 있냐면은 위는 늘어났고 아래는 줄어들 거잖아요. 이렇게 쉬었으니까. 그래서 더 느리면 위는 이제 더 쭉쭉 늘어나다가 팍 하고 끊어질 거고, 아래쪽은 쭉 압축이 되다가 뭐더못 버티고 어떻게 되겠죠. 그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양쪽 끝에 모멘트를 줬을 때 각각의 한 요소, 그러니까 이축 중심에서 Y 방향, 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갈 때, Y 방향으로 갈때 어떤 작은 요소를 떼어서 거기에 가해지는 모멘트를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거예요. 뭐 구할 수 있다면. 그럼 그 모멘트는 뭘로 나오냐면은 힘 곱하기 Y 방향 위치 거리로 나오겠죠. 근데 그 Y 방향 위치라는 거를 우리가 이 파란색으로 나온 중립축이라는 것부터의 거리로 이제 정의를 할 거예요. 중립축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쉬었어도 그 거리가 변하지 않는데, 거리가 변하지 않고 처음 길이, 이 보의 처음 길이 L0를 유지하고 있는 그 축이 중립축이고, 거기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얘가 더 늘어나면서 이제 그만큼 더 힘이 가해지겠죠. 사실 이게 그 뭐야, 우리 훅 법칙이라고 해갖고 F는 KX? 이거 여러분들 아마 뭐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변형이 있으면 그 변형에 비례해서 힘이 가해진다라는 거잖아요. 변형이 있으면. 그러니까 델타 L만큼 여기가 늘어났으면 거기에 비례한 힘이 가해질 거다라는 그림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럼 원래 L0, 여기 중립축은 L0일 텐데, 제일 위에는, 이 보의 제일 바깥 부분은 델타 L만큼 늘어났겠죠. 윗부분이. 델타 L만큼 늘어났다는 거는 거기에 비례한, 델타 L에 비례한 힘이 뭔진 몰라도 가해질 거란 거예요. 그 힘을 우리가 DF라고 치자는 거죠. 그러면 DF 말고 Y가 중립축에 가까워질수록 Y는 줄어들고 그 Y에 비례해서 DF도 줄어들겠죠. 그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DF가 줄어드니까 원래 모멘트 곱하기 Y가 DF인데, DF가 Y에선 비례해서 줄어드니까 모든 요소에 가해지는 모멘트, DM은 동일하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넘어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럼 DM에 대한 식을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DM. 각 요소에 가해지는 모멘트. 이제 전체적으로 똑같은 크기의 모멘트가 가해진다는 건 알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을 때 걔는 DM은 DF 곱하기 Y가 되겠죠. Y 거리. 중립축에서 거리. 그 다음에 DF는 힘인데, 힘은 우리가 스트레스. 응력이라고 하죠. 응력 곱하기 단면적이겠죠. 근데 응력은 뭐 모든 요소에 될까? 좀 다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시그마 DA로 우리가 쓸 겁니다. 그렇게 돼서 DA는 또 그대로 빼놓고, 시그마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정력학 때 배웠거나 아니면 나중에 재료학 때 정말 자세히 배울 텐데, 영스 모듈러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쓰는 게 아마 좀더 쉬울 거예요. 이게 사실 훅 법칙을 그냥 면적 기준으로 나눠줬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훅 법칙을 양변을 면적으로 나눠주면, 여긴 힘인데 힘을 면적으로 나눠줬으니까 스트레스가 되겠죠. 스트레스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통째로 합쳐서 면적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얘가 L 제곱이라고 보면은 여기가 L 하나, 여기가 L 하나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은 돼요. 그렇게 되면은 얘 단위는 어떻게 되나요? K라는 게 원래 뉴턴 퍼 미터인데 거기 L 또 나왔으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단위가 스트레스랑 똑같죠, 응력이랑. 그래서 영스 모듈러스. 아마 영률이라는 이름으로 들어봤을 수도 있고. 네, 영스 모듈러스라고 해서 단위가 응력이랑 같아요, 특이하게. 그 다음에 여기는 L분의 변이 X니까 우리 지금 여기서는 델타 L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얘는 단위가 뭐겠어요? 미터를 미터로 나눴으니까 단위 없죠. 그래서 얘는 차원이 없고 단위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대개 파스칼로 쓰고 얘도 파스칼로 씁니다.
그래서 이식을 정리를 해주면 아까 다시 얘기하면 후크 법칙을 정리를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시그마를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델타 L이라는 거는 이 늘어난 거리인데 우리가 Y에 비례해서 Y가 이 방향이에요. Y가 그러니까 중립축에서 멀어질수록 변형이 선형적으로 비례해서 커진다는 건알수 있죠. 변형량이 델타 L이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L이고 그다음 변형률이니까 여기서 입실론 그 뭐야 인장률이죠. 인장률은 그래서 원래 길이에서 얼마나 길이가 변했냐의 비율이에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 있고 그러면 원래 길이 L0로는 알겠는데 얼마나 늘어났냐를 얘기를 해보게요. 그럼 얼마나 늘어났냐는 델타 L이라고 써야 되는데 얘가 멀리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쉰게 하나의 부채꼴의 호처럼 보이잖아요. 쉬어가지고 호처럼 보이니까 그럼 그 호를 가져오면은 예. 아하 여기를 이렇게 썼네 내가 호 아유 아직 호 얘기하기 전에 그냥 이렇게 쉬었다고 하면은 이제 얘가 원래 축에서 얼마나 이렇게 쉬어졌냐가 나오겠죠. 이 면이 중립축의 수직인 면이 원래는 일자로 서 있는 면인데 걔가 이렇게 기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운 각도 곱하기 y를 해주면은 기운 각도 곱하기 y를 해주면 그게 델타 L이 될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조금 뭐 빼먹긴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은 y는 또 일로 넘어가고 우리가 dm에 대해 쓰니까 m을 구하려면 적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모든 면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양쪽에 똑같이 인테그랄을 가해주면은 여기 a를 구할 때 세타랑 L0는 애초에 원래 길이니까 안 변하고 그 다음에 이 영수 모듈러스도 재료에 따라 정해졌기 때문에 안 변해요. 그 다음에 세타는 이게 뭐야 구부러진 각도인데 그거야 모든 물체에 대해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의 호 모양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모두에 대해 동일하기 때문에 y만 a에 따라 a를 구하는데 이 면적에 따라 변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요게 나오죠. 그러면 얘는 하나로 i라고 우리가 그때부터 부르기로 하고 뭐에 대한 i냐면은 이 중립축이 x축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y 방향인 거기에 수직이니까. 그래서 x축에 대한 y 제곱을 이제 모든 적분을 한 거다라고 해서 ix라고 쓸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죠. 그렇게 돼 있고 l0랑 세타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여기로 봐서 이렇게 l0가 있고 이게 호 모양으로 지금 바가 쉬었잖아요. 빔이 보가 쉬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채꼴을 그린다면 세타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부채꼴에 이한 변, 아 뭐야 반지름 길이를 우리가 로라고 하게요. 로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식이 나오고 그러면 얘는 이게 나오죠. 그래서 요걸 아마 혹시 여러분들이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곡률이라고 해서 그리스 문자 카파로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아마 여기서는 그냥 로라고 썼을 거예요. 그래서 모멘트의 크기는 뭐랑 같다? 얘랑 같다. 같은 크기 모멘트가 가해졌을 때, 그러면은 같은 크기 모멘트가 가해졌을 때 변형이 작다면은 얘가 이 호가 모양이 변형이 작으면 거의 일자일 거죠. 일자면은 거의 일자면은 로가 훨씬 커지겠죠. 로는 커질 테고 뭐 세타에 어쩔지 모르겠지만 로가 한참 커질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 했죠? 네, 변형이 작으면은 로가 클 거다. 로가 커지려면은 근데 같은 m에서 변형이 작아서 로가 커지려면은 e나 i도 같이 커져야겠죠. 그래야 m이 일정을 유지되잖아요. 그러니까 e라는 거는 영수 모듈러스니까 물체가 그만큼 물체를 늘리는 데 드는 힘이 커지는. 그러니까 물질이 그만큼 더이 뭐야 강하다고 해야 될까요? 더잘안 늘어나는 늘리는 데 힘이 많이 드는 그런 물질을 쓰거나 아니면은 ix를 키우면은 같은 모멘트가 가해졌을 때 변형을 적게 할수 있다. 근데 i라는 거는 y 제곱에 대해서 적분을 한 거니까 우리가 알수 있는 게 같은 면적을 가진다고 했을 때 이렇게 원래 축 기준으로 물체를 모아놓는 것보다 원래 축보다 멀리 있는 데 물질을 모아두면은 일반적으로 y제곱이 커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체의 변형이 적어지겠구나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정력학에서 배웠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디 건설 같은 거할때 보면은 쓰는 빔들이 H자나 뭐 I자로 생긴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그런 것들 이제 얘기를 했고, 이제 동역학에서도 똑같이 중요하게, 이식 자체는 되게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회전 운동과 연관해서 중요하게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서 뭐 변형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동역학에서 다루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꼭다 기억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복습 내용에서는, 그 다음에 몇 가지 저식 기준으로 몇 가지 얘기를 좀더 하는데, 그것까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분 됐죠? 15분 됐네? 하하. 그러면 잘랐다가 가는 게 맞겠네요.